첫 뉴스입니다. 북한 최룡해 복귀 하루 만에 핵 경제 병진 계속. 북한의 육자회담 언급은 중국 체면 세우기용 북한 경수로 카드 활용할 듯. 자, 이 무슨 소리냐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 정치총국장. 방중이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험담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소리입니다. 괴뢰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와 대결해버리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고 사복을 군복으로 바꿔입는 법을 배우기 전에 상대의 군사적 준비가 어떤 상대인가 파악하는 데 달라붙어야 한다. 유신 독재자 무엇 때문에 비명을 행사했으며 리명박 역도가 무엇 때문에 산송장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한다. 그런가 하면 무엄한 망발, 요사스러운 언행, 악담질 막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중에 새로운 얼굴입니다. TV조선 정치부의 강상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정치평론가이신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이십니다. 예. 윤주원 기자, 김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 네. 이 내용 나온 걸로만 보면 최룡해 이 발음하다가 북한 사람 발음하다가 잘못하면 입 돌아가겠어요. 용자가 하도 많아서. 최룡해의 어떤 방법을 보면은 네. 중국 가서는 무슨 육자회담 할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내롱이네요. 그게 네. 이번에 최룡해의 중국 방문을 보면은 네. 결정적인 눈여겨볼 때만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원래 오전 10시에 중국을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시진핑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고 결국 밤 10시나 돼서 중국을 떠났다는 사실 그렇군요. 하나. 그다음에 그 시진핑한테 이거 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그리고 네. 딱 줬더니만은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거 챙겨놔. 이러고 그냥 바로 옆으로 줬다는 거죠. 아. 이거 참고로 저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딱 전달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뜯어서 네. 열심히 읽어보고는 아 이렇군요. 뭐 이랬다는 건데 네네. 그 대목이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룡해가 중국을 가서 계속 군복 차림으로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평양에 돌아갈 때도 군복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는 궁지에 몰린 모습이 아니라 네.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이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그렇군요. 정작도 시진핑을 만났을 때에는 네. 군복이 아니었어요. 네. 이런 세 가지 대목을 종합해보면 네. 이 나오는 말과 말의 이면에는 실제로는 북한이 뭔가를 부탁을 해서 뭔가 그 부탁이 이루어졌다. 네. 그 보기보다는 네.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왔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이게 더 오히려 사건의 진실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황 소장님, 예. 그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약간 그 압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우리 그 강 기자 얘기대로 이번에 그냥 진사사절용으로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박 대통령의 방중 전에 네. 뭔가를 이제 중국하고 입도 좀 맞추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기들 뜻대로 안 돌아가는 네. 이 지금 북핵 위기 네. 조선 국면에서의 테러도 좀 찾아볼까 하고 갔는데 네. 이 중국이 만만찮게 북한한테 안 끌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북한의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아마 본국에 이거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러 번 연락을 했을 겁니다. 네. 시진핑이 안 만나준다. 네. 어쨌든 만나고 와야 된다. 네. 이러는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이 갖고 갔던 기조가 무너지면서 네. 중국 측에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네. 우리가 가서 이런 육자회담 복귀도 네. 시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야기도 하고 북핵 위기 조성도 이걸 낮추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뜻하지 않게 해버린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면을 잠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조선일보 4면입니다. 북한 매체 비핵화 육자회담은 한 줄도 보도 안 해. 요 밑에는 북한 괴뢰 대통령 박근혜 첫 실명 걸은 맹비난 이렇게 된다는데 강 기자. 네. 이 북한 매체가 아무리 관영 뭐 매체라 해도 이렇게 그 한 줄도 보도를 안 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은 지금 강성대국인데 네. 그 강성대국이면은 에헴 하면은 만국이 다 우러러 받들어야 그렇군요. 되는데 뭐 예. 그 그렇게 저기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운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예. 또 강성대국의 근거가 핵인데 예. 그것도 비핵화를 또 운운할 수도 없죠. 예. 그 두 단어는 최소한 북한 내부 매체에서는 당연히 빠져야죠. 그렇군요. 황 소장님. 원래 이게 예. 이 힘을 위주로 하는 세계에서는 예. 좀 갱스터 스타일 같은 데서는 더 큰 형님한테 가면 예. 좀 잘해라 이러면 예 잘하겠습니다 사고 안 치고 이러곤 또 자기 조직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잘하겠다 하고 왔다 그러겠습니까 예. 아니, 걱정하지 마 내 큰 소리 다 치고 와서 이래야 되니까 북한에서 중국 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도를 안 해야죠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그렇죠.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북한이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건데 중국이 한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아주 육자에다 한해 모네 해놓고 그다음 싹 와서는 혓바닥 싹 내밀고 안면 바꾸면 북한 중국이 화낼 것 같은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아, 근데 어쨌거나 그 육자회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네. 육자회담이라는 게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대화의 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어쨌거나 북한의 역성을 대놓고 들진 못하지만 최소한의 네. 보호 논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북한이 왔다 가니까 중국 쪽 매체에서는 아 그래도 이제 나머지 나라들도 좀 대화를 합시다. 북한도 이렇게 하니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논리는 좀 제공할 줄 필요가 있었다. 다만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럼 대화 국면으로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육자회담 나머지 참여국들이 대체로 다 육자회담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있겠냐. 네. 더군다나 북한이 얘기하는 육자회담이라는 건 군축회담이고 평화회담인데 네. 그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얘기하는 육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육자회담이란 말이죠. 네. 서로 얘기하는 육자회담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국의 체면을 최소한으로는 세워줬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 비관적이다 정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 그럴까요? 예,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그 성군, 네. 이 군이 위주로 되는 무력적인 네. 문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체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네. 중국에 가서는 중국의 체면을 세우고 본국에 돌아와서는 본국의 체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네.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강 기자. 근데 북한이 그 박 대통령을 거론한 그 일련의 성명이라든가 발표문을 보면 뭐 괴뢰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치마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 성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실명이 나왔지만은 실명이 나오기 전에도 치맛바람이라는 호칭으로 네. 오래 썼었고 오히려 네. 최근에 위기 국면에서 남조선 당국자라고 해서 좀 완화된 측면이 네. 있었다가 다시 실명 비판으로 가게 됐는데 네. 사실은 실명 비판이 치맛바람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실명 비판을 시작하고 나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그러니까 아. 금강산에서 피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그렇군요. 치달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요건 아니었다라는 네.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고대목이 언론에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차 하는 요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사교육 없애려면 사회구조 개혁돼야. 안철수 노원에서 콘서트 정치 재개. 문재인과 안철수 트위터 정치 시즌 2.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이사진 김민전 홍종호 교수 참여 유려. 황 소장님. 예. 슬슬 그 국민들이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게 콘서트 정치인가요? 뭔가요? 결국 지역구 관리죠. 네. 그 원래 그 뭐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만 네. 지구당 위원장 네.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주말에는 항상 지역구 가야 됩니다. 네. 그 굉장히 가기 싫어요. 네. 가면 이제 뭐 이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과거 지역구 관리하셨어요? 아 그럼요. 어디서요? 저도 사천에서 했죠. 경남 아, 사천에서. 예. 그 강기갑 씨 나온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관리를 네. 그냥 그 매주마다 주말마다 가서 지역구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네. 안 그러면 얼굴도 안 보인다고 욕 먹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콘서트로 포장을 한 건데. 네. 항상 이미지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정치가 지겹다 하니까 이름도 또 네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강 기자. 네. 이 안철수식 그 이 새정치 요즘 실제 그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즘에 그 좀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철수 의원은 요즘에 새정치라는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씁니까? 예, 거의 네. 안 쓰고 네. 그냥 뭐 정책으로 보여주겠다 내지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네. 거고 이제 새정치라는 구호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 콘서트 한거 진짜 저 황 소장 말씀대로 네. 그냥 지역구 행사거든요. 지역구 의원들 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과거부터 보면 콘서트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콘서트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교수 출신이고 예. 그리고 콘서트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장사해야지 자기가 못하는 것 같고 장사하면 그 사람이 바보죠. 네, 그렇군요. 왜 안철수는 콘서트에 매료됩니까? 황 소장님.
글쎄요. 저는 뭐 콘서트를 해서 노래 부르는 줄 알았더니만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썩 별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네. 그 실체보다도 이미지가 더 중요하니까 네. 이미지에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한동안 저러는데 어제 이제 그 주말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네. 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 노력해야 된다. 네. 아주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의 싱크탱크를 보면 전부 교수 일색이에요. 그전에도 이제 교수들 뭐 이름이 나왔고 최장직 교수를 비롯해서 뭐 전성인 교수, 장하성 교수, 그러더니 김민전, 홍종호, 강 기자. 왜 이분들 이렇게 교수를 좋아합니까? 싱크탱크도 원래 교수가 합니다. 아, 그래요? 국가미래연구원도 대부분 다 교수였고요. 네. 그 이른바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은 국가미래연구원 발족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너 알았어? 너 알았어? 야, 나 물 먹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정책과 정무를 분리하는 게 최근에 싱크탱크에서 분명한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그게 좀 대충 섞여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딱 정책 분리했었는데 이번에 정권 출범하고 나니까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장관 4명, 수석 2명 딱 나오셨으니까 네. 뭐 그 정도? 교수란 직업이 좋은 직업인 모양이네요. 교수가 네. 이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네. 조금만 가르치면 되고요. 네. 일주일에 뭐 한 10시간, 9시간 이래 가르치면 되고 또 네. 시간도 많이 남고 네. 또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열심히 정치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폴리패서죠? 예. 그렇다 하면 문재인 의원의 그 트위터 정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 소장님. 글쎄 이제 트위터라는 게 이제 그분이 보니까 안철수 의원보다도 많더라고요. 트위터에 네. 팔로워가. 43만 명. 예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직접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하게 되면 네.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또 반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트위터로서 하루에 5~6회씩 글을 올린대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네. 좀 부담이 낮고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강 기자, 네. 저 문재인 의원은 이제 앞으로 4년 반 뒤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저희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 기자 보기에? 4년 반 이후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네. 다만 최근에 문재인 의원의 위상을 보면은 네. 대선 때 그렇게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안팎에 요구가 있었는데도 굳이 사퇴를 안 하고 버텼던 그 뭐 그 네. 숱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요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맨 마지막에 있는 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잘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낯익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이분이라 그랬다 아주 호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MB 벌써 회고록 측근들과 집필 준비 돌입. 그런가 하면 옆에 보실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날 MB 옛 참모들과 골프 회동 논란. 강 기자. 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매주 월요일마다 그 대치동 사무실에 뭘 모여서 회고록 준비를 한다는데 어떤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뭐 그 기사에 따르면은 네. 하금열 전 비서실장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동관 전 수석 등등이 네. 모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회고록을 쓰는 작업은 그 당시에 연설기록 비서관이었죠. 김영수 현재는 영남대 교수. 네. 이런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아침에 통화를 해봤어요. 네. 전화를 해봤더니 네. 준비하는 건 맞답니다. 네. 준비하는 건 맞는데 네. 그 기사는 뭐 마치 당장 올해 안에 회고록이 나올 것처럼 네. 썼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 기사에 언급됐다시피 지금 기억이 생생할 때 일단 네. 자료는 모아두자.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네. 퇴임 1년 안에 회고록 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네. 써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역사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 그 재임 중에 쓴 거랑 뭐가 다르겠냐. 예.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 예. 이런 황 소장님 이렇게 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쓰신 대로 빠르시네요. 성격 급하시고. 그 한 2~3년이 지나면 한국에 네. 역대 네. 재임 이후에 2~3년이 지나면 항상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져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한국의 정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한 2~3년 더 지켜보고 쓰시는 네. 게 제대로 된 회고록이 될 것 같다 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좀 서서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2007년 경선 당시에 그 충돌 빚었던 게 당연한 아주 뭐 국민 모두 알고 있는데 괜히 또 회고록에서 그 언급했다가 또 현직 대통령하고 또 갈등 불거지는 거 아닐까요? 강 기자.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내겠죠. 지금은 네. 어디까지나 자료 축적 단계고 네. 그런 얘기를 쓰고 싶다면 네. 더더욱이나 박 대통령 임기 말쯤이나 회고록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날 골프 회동, 골프를 쳤다는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쳐도 됩니까, 황 소장님?
뭐 모르고는 안 쳤고 일부러는 쳤다고 봅니다. 아, 일부러? 예, 예. 그거 뭘 알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서로 사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예. 천리 많이 하는 게 조금 그게 좀 언밸런스죠. 네. 근데 저분이야 뭐 내가 어느 날 골프를 치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걸고 네. 당신은 왜 우리 그 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지 않느냐고 네. 이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서로가 이 가치가 다르면 너무나 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5.18 때 저녁에 룸살롱에서 술 먹은 분들도 있고 민주당 38. 네, 3.1절 날 또 골프 치다가 또 화근이 되신 분도 있고 네. 고위직에 네. 또 뭐 월드컵 때 또 무슨 그 북한의 연평 해전에 네. 사고가 났는데 월드컵을 보러 가신 그 일도 있고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느냐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게 네. 왜 문제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뭐 한쪽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들을 따라달라라는 부분인데 네. 그럼 한국의 정치에서는 좀 무리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주기 추도식 이런 날 골프 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전 뭐 골프는 안 칩니다만.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전혀 네. 죄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분들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흰 옷을 입고 그 숙연하게 하루를 보냈어야 된다 이 뜻이네요. 골프장에서도 흰 옷 안 입었습니까? 그렇군요. 아, 골프장에 흰 옷 입었습니까?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원 직원 대선 댓글, 경찰이 은폐 축소 발표. 검찰 압수수색 현장서 경찰 팀장이 증거 파괴. 윤 기자. 네. 이게 지금 그 뭔가 뭐 이 경찰에서 아주 상당히 그 의도적으로 컴퓨터를 이제 부수고 막 하드 디스크를 깬 그게 나는데 왜 근데 경찰이 국정원을 보호하고 나섰을까요? 이게 만약 이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고요. 네. 경찰에서는 디가우징이 아니라 디가우징이 뭐냐면은 복구 불능 상태로 자료를 아예 삭제해 버린다. 네, 네. 디가우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디가우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네. 더 선진된 기술인 네. 모호라는 그런 기술로 지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 지운 거는 경찰이 국정원을 보호하려고 지운 것보다는 네.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지운 겁니다. 아, 스스로. 왜냐면은 그 자료를 갖고 있던 컴퓨터 네. 주인은 그 분석관들이 그 정보를 보내면 취합해서 위에 보고서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죠. 네. 이걸 놔두면은 자기네들이 경찰,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개입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이걸 지워버려야지 자기네들이 한 말이 그 거짓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지운 겁니다. 예. 그런 거 하면 그 저기 컴퓨터 자료 삭제한 사람이 올해 2월에 부임한 사람이라는데 네. 올 2월이면 국정원 댓글 사건 작년 12월 달 일이잖아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사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지운 거는 네. 결국 경찰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냐. 네.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군요.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3인방, 그 사람 포함한 3인방, 그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정도가 사법처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일단 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얘기한 건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소환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그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약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기소하는 것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예. 이러면 결국은 전 정권에 권력의 3대 기관 중에 양대 기관의 수뇌부가 다 전부 걸려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부정선거했다는 뜻입니까? 과연 누구를 도왔는지는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지난번에 보면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다른 이 검색어들이 네. 이 다른 데 이 언론사나 네. 여론조사 기관에 보관돼 있었다는 거죠. 빅데이터에. 네. 네. 그래서 5개를 넣으니까 5천 건, 10건을 넣으니까 1만 1천 건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안철수 검색어도 289건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연 이 지금 뭐 국정원이나 그 경찰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안 갔겠죠. 한국의 그렇군요. 정치 스타일로 보면. 그럼 도대체 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대선 무렵이 아니라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네. 과연 저 국정원의 이 댓글이 네. 누구를 지원했느냐는 문제는 네. 저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네. 뭐 문재인을 비판하고 박근혜를 지원했다라고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네. 현 정부도 자신이 있으니까 네. 이 수사가 가차없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특히 뭐 국정원이나 경찰 보고 우리를 좀 지원해라든지 또 우리를 도와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네. 일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려 그러면 감추지 말고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는 게 닦아자. 제가, 예, 닦아야 된다. 예.
강 기자,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청와대에서는 어떤 지금 입장입니까? 이렇게 청와대의 입장이 지금 황 소장께서 말씀하신 입장과 같습니다. 네. 정확히 다 까자. 어차피 우리한테 손해될 건 어차피 없다. 그렇군요. 그 어설프게 숨기려고 그러면 오히려 일만 더 커진다가 청와대 입장이고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 입장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 진선미 의원이 네. 공개한 문건 작성자가 추모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걸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걸 갖고 청와대를 굉장히 못 살게 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별 반응이 없어요. 그건 왜 이럴까 그러면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TV조선 안 보나? TV조선 열심히 봐서 저희 최근에 항의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부분만 안 봤나? 자 그런가 하면 요 카메라가 요 두 분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원 기자 검찰 출입이고요. 저를 비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김선민 기자 김성민 기자, 어제 털린 그 경찰 출입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털었는데, 네. 김 기자, 예, 예. 지금 경찰 분위기는 어때요? 격앙돼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약간 전전긍긍한 분위기 네. 속에서 네. 약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 약간 흘린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부임해 온 그런 그 팀장이 그 현직 이제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파일을 네. 삭제했다고 그렇게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파일을 지운 것도 네. 다른 그 수사팀의 파일 그 컴퓨터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운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거를 뭐 그 전체적으로 뭐 수뇌부가 지시를 해서 이거를 네. 은폐하려는 했던 건 아니다. 네.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네.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윤 기자. 네. 김 기자가 지금 계속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 입장을 대변해서요? 네, 근데 뭐 이게 사실 그 자료로 지운 거는 네. 그 작년에 민간인 사찰 사건 있죠? 네. 그때도 디가우징 방법과 똑같이 지웠어요. 네. 네, 경찰이 나쁜 것만 골라서 지금 배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겠고 네. 수사 결과 발표되면 이제 밝혀지겠죠. 그렇군요. 뭐. 김 기자, 네. 나쁜 것만 배웠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네. 디가우징이라는 수법 자체가 원래 디가우저라는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경찰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안티 포렌식이라고 이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 다운을 받아서 어떤 파일을 이제 흔적 없이 지우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조각 모으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클릭을 해서 이게 지우는 건데 그게 예. 해당 파일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표정이 건데. 이분은 검찰의 표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미소를 짓고 여기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김용환 청장이 네. 원래 그 이 대선 전에 네. 서울지방청 경찰청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차기에 경찰청장 자리를 한번 노리려고 이런 무리한 짓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찰 입장은? 제가 뭐 김용판 전 청장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용판 청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그 본지에서 주도했던 주폭 기획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걸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이제 네. 대내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국정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밤 11시 사이 11시에 이제 그 발표를 네. 성급하게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제 확실히 뭐 증거는 없지만. 네. 이게 약간 좀 정치권에 좀 어필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요 세 분의 표정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세 분을 한 샷에? 저 잡지 마시고. 자 청와대의 표정, 검찰의 표정, 경찰의 표정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참 표정에서 어떻게 출입기자들 표정이 저렇게 쫓겨난 CJ 전 재무팀장이 이재현 회장에게 쓴 편지엔 말씀하신 기타 자산 투자 추진했습니다. 기타 자산은 차명재산하고 비자금입니다. 거의 신복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CJ 비자금 수사 막후 실력자 손봉남 고문으로 향하나 이재현 회장의 어머님에 의해서 다음은 아내입니다. 부인입니다. 미술품 차명계좌 거래 이 회장 부인이 직접 지시. 뭐냐면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요.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재무 이 팀장 이모 씨가 2007년 5월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비자금 230억을 자기가 홀라당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려갖고 퇴사하니까 복직을 요구하면서 쓴 30장의 편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협박용이었답니다.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님 나라님이고 CJ는 저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이재현 회장의 그 자녀를 보고 학생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검찰이 이 편지를 보다 실수를 금치 못했다 이런가 하면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았던 천신일
세종나무그룹 회장님은 지난주에 출국으로 일본으로 떠나신 뒤에 당분간 귀국하실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윤 기자, 네. 이 편지 내용만 보면 CJ는 기업이 아니라 거의 왕조네요. 뭐 사실 기사를 보고 생각했던 거는 네. CJ만 뭐 그렇겠습니까? 뭐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네. 같고 특히 이전 재무팀장 같은 경우는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 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에서 협박용이다. 이 편지가 협박용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건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게 드러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전 재무팀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라님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네. 나라님한테는 직접적인 협박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이제 편지에서 협박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돈을 비자금을 관리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직업이 없어서 이제 힘듭니다. 네. 이런 은밀하게 하면은 이거를 네. 부담으로 당연히 느끼겠죠. 네, 이런 방식입니다. 나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근데 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 뜻이죠? 그 몸. 그거 진짜 협박을 느끼겠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손봉남 고문 이재현 그 저 이 회장의 어머님인데 네. 왜 이분이 막후 실력자라는 겁니까? 이게 손봉남 씨는 지금 나이가 80살입니다. 네. 근데 아직도 서울 남대문에 있는 본사에 출근하고 있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막후 실력자로 떠오른 거는 그 CJ라는 그 거대 그룹이 있는데 네.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재현 회장에게는 경영권을 주고 이미경 씨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네.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주고 네. 교통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 따르는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네. 없고요. 검찰은 그러니까 이 손 씨를 조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손봉남 고문은 누구냐면 이명희 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큰아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의 누나. 그래서 장남에게는 경영권 주고 따님인 이미경 씨에게는 이미경 씨가 가진 주식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 TV, 그 케이블 사업에 영향력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차남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어떤 일자 그 기업을 차려주고 야 그런가 하면 이재현 회장의 부인인 그 김희재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술관에 직접 뛰어들었다면서요? 네, 그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출신이고요. 네. 최근 검찰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홍성원 씨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술 작품의 안목이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김희재 씨가 어떤 작품을 사와라 이렇게 하면 중간 상인이 그걸 사오고 이게 진품이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사들인 그 미술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지금 알려진 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네. 138점.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한 1,422억 원 정도. 그게 아마 비자금 통로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많이 올랐겠네요. 그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그 그림 사는 거는 사실 오르는 것을 바라고 사기 때문에요. 네. 100% 올랐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캐다 보니까 감자처럼 어머니와 부인까지 등장하는 이 사태 끝이 어딜지 모르겠는데 또 쇼킹한 뉴스가 있습니다. CJ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건희 회장 관련 보고서가 발견됐다. 양측 분쟁 관련 아킬레스건 확보 목적인 듯. 검찰 CJ 압수수색에서 이건희 회장 관련 보고서 나왔다는데 여기에 이건희 회장뿐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과 일시, 장소 등도 자세히 기재됐는데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그 이 삼성과 CJ 간의 법적 분쟁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인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양측에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이 열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자, 김 기자. 예. 이건희 회장을 KH라고 부른다면서요? 아, 뭐 이니셜이 KH. 그렇겠죠. KH가 이제 이건희 회장을 그 지칭하는 건데 왜 이렇게 그 이 삼성그룹에 대한 뒷조사라는 거예요, CJ가? 삼성이랑 CJ는 최근에 그 이병철 전 선대 회장의 네.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상속 소송을 벌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삼성 측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을 좀 미행을 많이 하고 네. 약간 좀 사찰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건희 회장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여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총 3건인데요. 예. 이게 이 이건희 회장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디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뭐 재미나게 일시별로 써 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보면은 참 재미난 내용이 3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뭐 뭡니까? 거기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까? 뭐 수사라는 게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 검찰의 포인트는 이제 CJ의 비자금에 맞춰 있기 때문에요. 이 삼성의 뭐 회장이나 부회장의 이런 행적은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긴급 브리핑인데 브리핑 한번 듣고 다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이번 주를 제1회 통일 교육 주관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국무조정실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통일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주요 행사로서는 이제 오늘 있을 통일 교육 주관 선포식, 그리고 통일부 장차관 등 간부진들의 일일 통일 교사 활동, 그다음에 학교 통일 교육 행사, 또 그리고 또 국민 참여 이벤트, 그리고 통일 교육 발전 전문가 포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제1회 통일교육 주관을 맞아서 오늘 10시 40분부터 파주 문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 29일 서울 영문고등학교, 30일 서서울 과학고와 인천 남중 등 네 차례에 걸쳐서 1일 통일교사로 특별 수업을 실시하고 통일부 차관도 내일 제2하나원이 위치한 화천에서 화천 간동고에서 1일 통일교사로 활동하실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육 주관을 계기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활 속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한 번쯤이라도 통일의 의미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최근 우리 민간 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먼저 단절시킨 개성공단의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우리 측이 5월 14일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에 나와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 기자. 네. 지금 그 통일부 저 이 성명을 봤는데 저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기 긴급 브리핑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까지 나오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6.15 공동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6.15 공동행사 얘기하지 말아라고 지금 방금 못을 박았다는 거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괜히 무슨 애기들한테 무슨 통일 교육 시키는 뭐네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온 얘기들은 이거 저 CJ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황 소장님, 저렇게 중요한 얘기, 중요한 시간에? 아, 별 중요하지 않죠. 네. 그 북한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수도 좀 써보고 북한이 지금 테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무리를 그 하는 수순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말을 작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참 CJ 수사를 가다가 저렇게 갑자기 초중고생에 대한 통일교육, 무슨 안보 행사 이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김이 확 빠지는데 윤 기자. 네.
지금 이 CJ 그 수사를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무슨 그 비자금 수사에 해외 저 투기 자금 또 그런가 하면 어머니에 대한 수사, 그 부인에 대한 수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검찰이 이렇게 판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검찰 책임보다는요. 네. 언론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수사가 시작되면은 언론은 네. 여러 방면으로 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네. 거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 방향을 모아줘야, 가지를 쳐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아니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해줘야 되는데 검찰이 최근에는 그거 관련해서 가지를 쳐주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중구난방 언론 보도가 튀었고 네. 지난주 말부터 그 중앙지검에서는 아 이거는 아니다. 이쪽 부분 안 본다. 이렇게 산 쪽으로 조금 모아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황 소장님. 예, 여태까지 보면 이 사정기관에서 역대 네. 정권에서 보면 이런 어떤 재벌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 보면 정권의 핵심과 네. 또 뭐 가장 중요한 분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작업이 좀 되죠. 기름칠이 치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적당히 잘라지고 네. 무마되어지는 이런 수순을 거치는데 네. 현 박근혜 정부는 제가 봤을 때 네. 대통령이 그러질 않으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수사가 역대까지 축적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알몸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네. 있고 이걸 누구도 지금 감히 네. 중간에서 이 작업을 네. 원하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CJ는 잘못하면 치명타를 맞겠네요? 뭐 어쨌든 이 나왔던 내용은 전부 다 공개가 될 거고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나서가지고 네. CJ를 갖다가 이 도와주기 위해서 네. 이 방어벽을 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보죠. 네. 윤 기자, 네. CJ는 왜 이렇게 그 검찰하고 악연입니까? 한번 제대로 걸린 겁니까, 이번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사실은 이 박연차 수사를 한 다음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예.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연차 사건 나고 그 저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CJ 사건은 지금까지 못했고 근데 이번 사건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이게 기조와도 굉장히 부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치인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수사로서는 검찰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 네. 판을 좀 크게 벌리고 열심히 할 겁니다. 이 사건 뒤에는 이제 CJ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치인들이 되겠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거의 설거지 단계가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하시모토 연일 말썽입니다. 이딴 망언에도 미국에게만 사과를 했답니다. 예, 뭐냐면 하시모토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인식과 견해를 하는 그 하시모토는 현재 일본 유신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식과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서 주일 미군은 매매춘 업소를 적극 이용하라고 한 과거 발언, 며칠 전 발언이죠. 그에 대해서 미군하고 미국 국민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기자, 예. 이 하시모토 이자가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면서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에는 참 업적 엎드려가지고 사과를 네. 해놓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이미 뭐 한일 기본조약으로 네. 이미 보상이 다 끝났다. 네. 만약 불만이 있으면 독도 문제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네. 제소하라 뭐 이렇게 헛소리를 또 했더라고요. 배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일본 정치인들은 미국에는 약하고 다른 나라한테는 배를 째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 네. 예전부터 이제 일본 정치 우익 정치인들은 미국인이랑 강대국에 네. 이렇게 약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네. 그리고 이번에 하시모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방미 예정이 돼 있어서 네. 미리 한번 선수를 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나카야마 나리야키라는 그 일본 중의원 의원도 헛소리를 했죠. 또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예. 무슨 헛소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시모토가 이제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일본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러 갔는데요. 하시모토가 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게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네. 우리 할머니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카야마 나리야키라는 사람이 네. 이게 만약에 만났으면은 그 뭐 거짓의 가면이 벗겨질 좋은 찬스였는데 이게 네. 무산돼서 아쉽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약간 좀 이렇게 모욕을 줬던 그렇군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황 소장님. 예. 이 하시모토란 정치인 이 어떤 그 인간성의 소유자길래 이런 소리를 계속할까요? 그 특히 본인의 이제 저 친구의 여자 문제를 보면 저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면서 변호사로서 네. 자수성가하고 네. 또 그러면서 TV 스타도 되고 네. 이런 친구인데 네. 저 친구가 오랫동안 숨겨두고 만나던 술집 여자가 있었다고 얼마 전에 네. 이 터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저 친구 사생활이 복잡한 네. 친구죠. 네. 이제 저런 친구가 지금 일본 사회에 침체된 분위기를 딛고 네. 네. 선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은하드 아베가 네. 되고자 하는 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친구들은 소리는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무시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도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놈들은? 아니 근데 뭐 저 친구의 사생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저질이라고. 네. 네. 저질 사생활을 소유한 하시모토의 저질 발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매춘 발언도 하죠. 그렇군요. 네. 약간 뭐 어렸을 때 성적으로 뭐가 약간 그 이런 게 아버지가 그 야쿠자였다. 아. 예, 그래서 또 아버지가 야쿠자였는데 불행하게 죽었다. 어릴 때 네. 그 야쿠자와 또 성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하시모토는 아버지가 야쿠자고 개인 사생활이 지저분한 정치인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소유자. 예, 오늘 여기까지 신통방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